똑바로 해. 난 정말 bad boy. 사랑보단 호기심뿐. 그동안 난 제가 어제 그 전화 받은 사람 잠깐 아버지는 여기 전화를 해줘야 되고요. 나는 여기 어떤 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공항 출발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예! 인천! 나 저 타고 갈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우리 온 김에 어디 갈까요? 타고? 우리 저희 집으로 갈까요? 가요! 가! 여기로! 진짜 언니 너무 영광이잖아. 진짜 공항은 국가의 얼굴인데 정말. 근데 인천공항 진짜 좋은데. 국가의 얼굴을 생겼을 때. 진짜 국가의 나라 가도 이 정도로 공항 좋은데 별로 네. 많이 없어. 진짜 그래요. 다른 나라도. 이번 우리 휴가가 있을 때 인천 공항 와서 즐길래? 인천 공항에서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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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내 거야. 진짜 진짜. 유리 전용. 유리 전용.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라 파티. 유리야 빨리 와. 아니. 먼지 살았다. 여기 다. 영화 찍는 거. FBI. 이거 조금 추워요. 네. 순회시대 멤버를 대표해서 수영양께서 위촉장을 수영양께 위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가수 소녀시대 귀하를 인천공항서관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일단 인천공항 세관에 홍보대사로 저희 소녀시대를 위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역시 그런 인천공항생활의 홍보대사로서 앞으로도 방송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소녀시대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홍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반사님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신기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를 하는데 굉장히 가족들이 올 때마다 티파니 얼굴을 맨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저희 가족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좋아요. 소녀시대가 들고 있어야지.
너무나도 색 다르고 멜번 올 때마다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이런 것도 나눠주고 이런 체험도 하니까 재밌고 즐겁습니다. 너무 저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홍보대사 맡게 돼서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고요. 이런 기회는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첫 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첫 인상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빵이랑요, 아이스티 두 잔 주세요. 네, 8,600원입니다. 8,600원. 자기야, 계산하지 마. 나 포인트 모아서 이걸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로 계산해봐. 예, 네, 이거 계산하시려면 신분증도 필요하세요. 신분증이요? 네. 저. 대박.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언제 적 사진이냐, 와. 내놔. 아니, 야, 살 많이 쪘었다. 통한 거야. 아니, 얼굴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 눈썹 다듬기 전이라 그래. 야, 그리고 원래 여자들은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이렇게 다르다고. 알죠? 아이고, 핑계는 그냥. 야, 무슨 핑계야. 그리고 솔직히 여자들 치고 학창시절 때 안 촌스럽던 여자들 나와보라 그래. 나와라 그래. 야, 다 나와, 다 나와.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 진짜 또 소녀시대 타령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소녀시대 예뻐서 좋아하는 거지. 야. 그 진짜 오해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물론 예쁘지. 근데 춤이면 춤, 실력이면 실력, 그리고 성격까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뭘 어떻게 알겠냐. 어, 그래, 말 잘했다. 얼마나 네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제대로 설명해 줄게. 이 9명이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똘똘 뭉치면서 잘 자라왔는지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모든 게 신기하고 의욕이 정말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은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라는 걸 찍기 때문에 네. 그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 야옹 명이. 긴장돼요. 오늘 발레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어렸을 때 조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늘 하는 게 처음이어서 잘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발이 너무 아파요. 발이 아파요? 역시 네, 발레는 힘든 것 같아요. 액션! 잘하네. 잘해. 아직도 자기야. 여전히 발가락이 아파. 자기야, 세훈아. 오늘 첫 촬영인데 세훈이 어떠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뭐 아까처럼 오 자연스럽게 눈 감는데 그래 내가 좋아했어 혼자. 근데 자연스럽게 눈 감고 뜨자마자 또 감대?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네가 좀 주의를 해. 눈을 계속 깜빡깜빡 거려서. 너 타이트 가고 그 다음에 한번 셔프 렌즈 가면. 딱! 오케이. 됐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경련이라나요, 지금? 저희 소녀시대로서는
뮤직비디오가 처음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요. 자, 유리액션! 컷! 액션! 그렇지! 컷! 아. CF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네, 너무 재밌었어요. 뮤직비디오가 이런 거구나. 제가 주인공이 돼서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좀 색달라요, 진짜. 태연이야, 오늘 첫 촬영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편해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래, 빨리. 교복을 입고만은 그런 디자이너인데요. 이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이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웃어주세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태연이와 저와 파일럿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소녀들의 노력을 찍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실패해서 낙담하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자, 고쳐가자! 아싸! 와, 아싸가 고쳐! 아, 이거 도대체 막 만져! 또 샀어! 아, 괜찮아! 오케이. 이마에 습기가 찼어요 지금. 너무 더운데 이마를 막아놓으니까. 너무 죽겠어요 지금. 저도 꼭 타고 말 겁니다. 고생하실게요. 자,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다시 만난 세계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되게 긴장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아직. 액션! 컷! 아, 표정 잘 짓고 있어. 네. 오, 엔딩. 내가 고칠 거라는 좀 거리 같은 느낌이 좀만 돼서. 네. 그냥 저희가 그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굉장히 오래 연습도 했었고, 저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곡이었는데, 그 곡에, 그 안무에,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그 기분이 그냥 마냥 좋았어요, 저희는. 세게 해줘야 돼. 진짜 무겁다, 생각보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하고 세게. 네. 많이 넘어졌었던 걸로 기억나요. 앞에 그 끌고 가는 장면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핑크색이어서 제가
매우 신나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후배니가 더욱더 좋아하는 핑크색. 보세요 여기 핑크색이에요. 수영 씨가 뺏어가지고 광고해 주시. 암수! 일단 이거 몰래 제가 갖고 갈 거예요. 교복은 너무 예뻐서 벗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셨습니다. 한 번 다시 할게요. 가.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예. 오늘 첫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떨려요. 자. 실감 나지도 않고요. 뭐 다 준비됐죠? 네! 여기 잘 넣어 좀 빼주세요! 네, 시골이 어떠세요? 이거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을 원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벽에다 그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게. 좀 더요. 아, 밤색, 그 파란색도 많이 그려놔. 그렇지, 거기 좋다. 머리. 아직 몇 시간이나 더 주실 수 있나요? 4-5시간? 한 4-5시간? 아니야 아니야 한 6시간 8시간이요 지금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되게 열심히 힘차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없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좋아. 아 제가 머리 왜 이렇게 눌렸죠? 오늘 첫 촬영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다 같이 춤추는 건 처음인데 아직 시작한 지 한 30분도 채 안 됐어요. 신기해요. 삼각관계. 어떤 삼각관계죠? 바라봐. 저희 같은 만사야. 각자 타기. 각자 타기. 저희 방이 제일 커요. 고양이 같은 섹시함. 고양이 야옹처럼 가끔 야옹기도 야옹 보이세요? 야옹. 야옹 춤도 있잖아요.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야옹. 그날 보면. 굉장히 오래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나서 계속 장난치고 저희끼리 웃고 놀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요, 재밌어요. 안 지치시는 지금? 네, 재밌어요.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신인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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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저희는 집에 가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어. 첫 뮤직비디오 촬영. 생각보다 정말 재밌었고 조금 힘들었어요. 네. 드디어 끝났다.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담았을 때는 역시 신인답게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 강했었거든. 카메라만 봐도 굉장히 신기했었어. 근데 무대 위에서만 올라가면 신인답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 보였었지. 그래? 응. 근데 소녀시대가 유명해진 건 소녀시대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나서부터 맞지? 맞아. 소녀시대 하면 역시 소녀시대지. 뿅뿅 뿅. 우리 스타는 다른 거지. 나무가 길어.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화려한 의상으로 오셨나요? 오늘은요, 소녀시대 정규 앨범 1집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유나입니다. 뒤에는 걸스 제니. 소녀시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때 그 다시 만난 세계를 촬영할 때는 카메라에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어색한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과 대면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안무에 포인트가 있다면? 인형춤이라고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봐봐. 시작. 말도 못하고 빵빵 놀리지 말라고요. 이번 노래 포인트는요, 어리광. 이게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어색했어요. 왜냐면 귀여운 척을 막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잘하는 애가 여기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안무 배웠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이랬었어요. 소시 밴드 다시 결성. 소시 밴드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보컬을 댄스 유나입니다. 뚜뚜리 뚜바빠빠 뚜바빠빠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보컬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예. 태연 씨도 보컬을 태연 씨가 빠지신 거 입신커들이에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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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민준출! 우리 신성! 소녀시대! 빠빠빠빠빠빠 추위를 느껴봤어요. 정말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그냥 외투 그냥 하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너무 막 바람도 센데 거기서 계속 춤추고 그랬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죠. 저희 소시의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고 있는데요. 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딸기 코 됐어요. 저희 소녀시대가 타고난 야외 복이 있거든요. 올해도 이런 추운 날씨에 여기서 한겨울에 파란불 같은 색깔을 얇은 의상을 입고 구경만 나 이쪽에 왜 그래요? 근데 딸기 코 됐어요. 일어나요. 누가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실외예요. 인천공항 앞인데요. 좋아요. 다행히 지금 들어가야 돼. 춤추면 그나마 좀 안 추울 줄 알고 열심히 췄는데 너무 추울 때는 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저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면 멤버들이 몸통 머리가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응. 저희 이해할 때 나왔었던가요? 맞아요, 많이 찍었는데. 네, 많이 찍었는데 오늘만큼 나오려고 많이 찍었어요. 이거 진짜 따뜻해요. 양계 하나 먹고 안 추워. 안 돼요. 야, 여기. 진짜 따뜻해요. 하나 갖고 계실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추위마저 녹여버리는 소녀 커피. 아이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이어서 네, 키싱 유 뮤직비디오 현장의 빠니와 효연입니다. 예. 네. 네. 이 옷은 소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오! 장난스러운 너의 입술에 내가 키스를 하면 아마 뭐 그런 굉장히 귀엽고 사랑을 속상한 듯한 낯간지러운 가사고요. 사탕춤.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소품을 이용을 해서 춤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담원새는 안녕춤이 있었고 소녀시대에는 인형춤이 포인트에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사탕을 이용해서 깜찍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는데요. 오늘 마이크 대신에 사탕으로. 맛있겠죠. 아, 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순간 여기에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찌그러졌어요 지금. 하도 많이 빨아먹어서. 아. 방송에서도 아마 무대에서도 이 사탕을 쓸 것 같은데 너무 달콤해서 먹을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 오빠도 앞에서 드시고 계세요. 저희 매니저 오빠 이걸로 양치질 하세요.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 네. 양치질. 양치질. 이빨 다 썼는데 이제. 위치 잡아볼게요. 제 얼굴 사탕 가려줘요. 그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탕이죠. 저는 우선 처음에는 모형 사탕이 아니라요. 진짜 사탕으로 했었거든요. 뮤직비디오까지. 이러고 있다가요. 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가볍게 보이겠지만요. 이게 좀 꽤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춤을 추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이게 또 이 에피소드인데 춤을 추다가 사탕끼리 딱 부딪히면 깨져요. 그래서 벌써 한 다섯 개는 깨졌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기대만. 사탕 바꿔주세요. 이 사탕이 굉장히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하다가 아까 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째인데 이게 의외로 여기 팔에 힘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힘들고. 많이 안 남았어요. 조심했어요. 진짜 제 거 진짜 안 깨졌는데. 어떡해요. 저희가 먹을 거에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호기심도 많아서 무슨 맛인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나눠 먹어보고 또 춤추다 깨트리고 그런 점이 너무 많아서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모형으로 바꿨었어요. 오, 파트가 굉장히 혼자만 계시네요. 제가 먼저 뛰어들어서 가졌거든요. 아. 저 솔직히 지금 많이 행복해요. 얘들아, 우리 평상시 노는 것처럼 놀자.
남자 역할 주인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나오면 또 남자친구가 된다고 해서. 이번 컨셉은 뭔가요? 이번 의상은요, 우산 낙하 옷이에요. 되게 소녀시대 못해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서 참 예쁘고 좋게 소녀시대랑 뮤비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CF도 찍는 남자들은 아 부럽다. 나 얼마나 좋을까. 나도 찍고 싶다 찍고 싶다. 야 남자들만 좋은 줄 아냐? 최고의 남자 스타들과 함께 소녀시대가 더 좋지. 아이고. 아, 샤이니의 민호랑 뮤직비디오 찍은 거. 아, 진짜 너무 부러워. 아, 내가 진짜. 헐. 아, 진짜.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새 앨범 뮤직비디오 G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우리 옷가게 매장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유 기가 막히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분한테 지금 모든 우리 소녀 마네킹들이 빠지는 거죠. 소녀시대 누나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너를 이렇게 보는 거야. 언제나 홍보하고 있었어. 이거 언제지? 소녀시 선배님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됐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소문자 G를 반대로 합니다. 안무에서 잘 찾아보세요. GGGGG예요. 최고인 것 같아. 아, 샤이니가 우리 최고래요. 우린 가겠습니다. 정말 안무를 봤는데요. 너무 멋지고요. 소녀시대 선배님들과 너무 어울리는 것 같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지금은 소녀시대! 감지 않는 아, 아, 아. 윙크를 예쁘게 하는 비법. 그건 티파니 언니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윙크를 예쁘게 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쁜 애가 윙크하는 예쁜 것 같아요. 맞아. 와. 감사합니다. 네. 윙크는 그냥 한쪽 눈만 감으면 윙크고요. 윙크는 예쁜 애가 윙크하면 예쁜 거예요. 잘 나오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진을 잘 나오는 방법이 있긴 있어. 뭐냐면 계속 이렇게 감고서는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맞아. 그 순간적으로 감을 때를 찍어주셔야지 제일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 안 돼요. 이렇게 웃을 때 정말 눈웃음으로 이렇게 웃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윙크하는 거지만 딱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웃어주세요. 이런 윙크의 배려?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윙크해도 되게 무섭네요. 뭔가 무섭네. 지 때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었잖아. 알지? 구주 연속 1위. 알아. 그때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핸드폰 벨소리가 지지지 이거였다니까? 노래 좋았던 건 인정. 아, 근데 지 다음 노래 소원을 말해봤대. 느낌이 완전 확 달라져서 좀 깜짝 놀랐어. 그럼 귀엽고 깜찍한 소녀들의 모습에서 이 포스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 소녀들도 귀엽고 깜찍한 것보다는 약간 파워풀한 모습이 좋았대. 페니스트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곡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저희 다 좋아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좀 더 다른 모습에 다른 스타일의 또 댄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 라인을 좀 보였잖아요. 이 춤 보였죠? 각선미 춤 하면서 네, 되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말해봐 되게 좋아했어요. 깜찍하고 귀여운 마냥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성숙해진 소녀들? 컨셉이며 그리고 노래 그리고 안무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너무 재밌어요. 아주 정말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연 양. 태연 양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곡이 아닌가. 저 그때 수영이가 처음으로 단발도 아닌 커트머리로 아주 시원하게 여름에 맞게 나왔었는데 긴 팔 다리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이의 그 기럭지가 더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훑어주세요. 있어요. 저희 안무 중에 경쾌하고 소녀시대한테 되게 잘 맞는 보여달라고 하시려고 그랬죠. 보여드릴까요? 네. 아, 멋있게 바람도 넣어주시네. 이거 합니다. 아, 네, 되게 쑥스럽네요. 일단 되게 경쾌해서 저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선을 막 다 위로 뻗고 막 이래야 돼서 좀 몸의 라인을 살리기 좋은 춤인 것 같아요. 몸매 관리를 위해서 소녀시대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유산소 운동 걷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자전거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자전거 운동을 하나요? 그건 비밀이에요. 네, 그건 비밀 밝히면 안 되죠. 소원을 말해볼 때는 전 국민적으로 다이어트 바람이 불었잖아. 알지? 제기차기 춤 이거. 뭐? 그래요 나 널 사랑해. 이 제기차기 춤. 그 소녀들의 다리 그냥 쭉쭉. 쭉쭉 이거. 아, 알다. 나는 이 춤이 제일 좋았어.
오빠를 사랑해 오빠. 오빠가 누구야? 어? 셋. 두 번째 정규 앨범 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짜잔. 오빠들. 준비하세요. 네. 소녀들이 갑니다. 저희 달려갑니다. 오빠를 사랑해.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가요, 이 세트장에 있는 모든 전기가 갑자기 팍 하고 나가는 바람에, 두 번이나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기다렸다가 촬영을 시작했었어요. 귀신처럼 나오네요. 아 무서워요. 갑자기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대박의 징조다. 사실은 제가 두꺼비 집에 가 있었어요. 두꺼비였나요? 오빠인 거예요. 아무래도 왠지 럭비 선수일 것 같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오늘 말고요 내일 멋진 어깨 넓은 남자분들이. 저 왜 번호가 22개예요? 투투. 그건 왠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투투를 입으려고 22번. 제 생일이 3월 9일이에요. 그래서 9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소녀시대 9명. 9. 그리고 제 별명 탱구. 그래서 9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어졌어요. 생방송에도 넘어졌다기보다 이렇게 올렸다가 한 발 이렇게 다시 내렸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전체적인 무대는 거의 복싱화를 신고 해가지고. 네, 운동화였던 때도 있어서. 복싱화를 신고도 비틀비틀 거리던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배포 앞에서 비틀비틀 되면요, 보다가 같이 이렇게 막 비틀이 되는 거. 아 맞다, 저희요. 다만세 이후로 운동화 신고 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열심히 해요 언니 우리. 재밌겠다. 아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경기장을 추워. 누빕시다. Let's go 선신 Let's go. 네. 네. 많이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소녀시대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아니 뭐 내가 소녀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한테 덕후라고 한 거 미안해. 아이고. 가을이 오빠! 소녀시대 콘서트 오셔서 두 분이 같이 즐기시면은